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번,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차례대로 종류를 확인해 보죠. 트레일러가 먼저 전체 이풀 트레일러하고 이 풀이죠. 그 다음에 반만 한다는 이 세미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이차 누구예요? 딱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네, 옵티머스 프라임이 누굽니까? 트랜스포머 알죠? 네, 트랜스포머에서 디셉티콘 말고 착한 로봇들 있죠? 착한 로봇의 짱!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그 옵티머스 프라임이 평상시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변신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팔다리죠, 여기가? 팔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이게 몸통이고 하나의 그 로봇으로 변하는데 이 친구는 옵티머스 프라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옵티머스 프라임이 세미 트레일러예요. 왜 세미 트레일러라고 하냐면 이 팔다리 싣고 다니는 이 트레일러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는 스스로 주행이 안 돼요. 이 컨테이너의 무게 하중을 요 앞에 구동을 하는 이 동차라고 하는데 이 동차한테 얹어놔요. 이렇게 일부분은 동차가 끌어줘야 이게 갈 수가 있는 차예요. 이게 세미 트레일러고요. 그럼 풀 트레일러는 뭘까요? 이 트레일러 자체가 동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얘는 얘대로 갈 수가 있고 얘는 얘대로 가는 이게 풀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무게를 얹어서 간다 그러면 세미 트레일러고 둘다 스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 풀 트레일러가 되는 겁니다. 두개 차이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요 바퀴보다 바닥이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저상 트레일러예요.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길 다니시면서. 그다음에 차축이 가운데 있는 센터 차축 트레일러가 있고 모듈 트레일러가 있는데 모듈 트레일러는 엄청 작은 이 바퀴들이 잔뜩 있고 이렇게 생긴 엄청 무거운 거 싣고 다니는 방파제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큰거 싣고 다니는 그 트레일러예요. 그러면 트레일러 설명 이제 다 했고요. 그러면 종류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트레일러 있고 세미 트레일러 있다 그랬죠. 요거 아니고. 그다음에 저상 트레일러가 요거라고 했습니다. 고가 트레일러라는 말 없어요. 네, 이런 거 종류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48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란 차량 중량이 뭐냐 하는 거죠. 차량 중량은 말 그대로 차의 무게를 말해요. 즉, 짐 없을 때 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차량 중량이라는 게 있고 차량 총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정리를 여기 해놨는데 여기다 보시죠. 그래서 차량 중량이라는 게 있고 차량 총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 차의 무게고 짐 없는 요거 공차 상태라고 하죠. 공차, 차에 아무것도 안 실은 상태, 짐 없는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총중량은 적차, 짐을 실은 상태예요. 상태에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은 뭘 말할까요? 공차 상태를 말할까요? 적차 상태를 말할까요? 당연히 공차 상태를 말하겠죠. 왜요? 적차 상태는 짐의 무게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차량 총중량으로는. 따라서 공차 상태,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이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 되죠. 적차 틀렸고 공차인데 자동차의 축중이 아니고 전체 중량을 말하죠. 축중은 뭐냐면 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바퀴에 가해지는 요 중량, 노면에는 딱 바퀴만 닿아 있기 때문에 이 바퀴만 닿아지는 중량은 축중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아니죠. 전체 중량을 말하는 거니까 1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9번. 다음은 트레일러 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했습니다. 화물 적재 방법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물론 우리가 화물을 적재하시려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화물을 어떻게 적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커브길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에서는 화물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정 버팀목이나 덮개, 고정끈들을 묶어서 화물을 고정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원칙이 원래 무겁고 큰 짐이 앞 밑쪽에 오게 쌓고요. 그 다음에 밴딩을 넣고, 짐 넣고, 밴딩 넣고, 짐 넣고, 이런 식으로 짐딱 넣었으면 밴딩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짐 넣고, 밴딩 쫙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짐을 쌓습니다.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짐 넣고, 밴딩 넣고, 짐 넣고, 밴딩 딱 넣고, 짐 넣고, 밴딩 넣고,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짐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덮개를 딱 덮습니다. 커버라고 하죠. 커버가 덮개죠, 영어로. 근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갑바라고 해요. 커버죠. 커버, 갑바,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짐을 쌓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원칙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짐을 쌓아야 되는지 보죠. 화물 고정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네요. 바람직한 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른 자동차에 비해 화물 적재 공간이 넓어서
고정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고정끈 사용해야 돼요. 트랙터와 트레일러 연결 부분은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다.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요.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딱 묶어야 됩니다.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경제 운전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화물칸에 사람 태우고 운전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화물 고정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0번.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레카차. 네, 레카차의 뒤나 우측에 뭘 표시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교체에 보면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 중량에다가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차 중량, 그 공차, 차의 무게이죠. 거기다가 승차 정원의 중량, 사람 무게죠. 차 무게에 사람 무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맞게 표시한 건 뭐냐. 차 중량의 적재량 아니고 차 중량의 승차 정원 중량 요거네요. 차 중량의 사람 중량입니다. 차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차량 총 중량이 아니고 차량 중량이죠. 차량 중량과 차량 총 중량 뭐가 달라요? 차량 중량은 공차 중량 말하는 거고요. 총 중량은 적차 중량을 말합니다. 차량 중량은 공차 중량,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중량이에요. 따라서 짐을 안 실은 상태의 중량에다가 승차 정원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 중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2번이 답이 돼요. 총중량이 써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따라서 답이 2번. 차량 중량에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되겠습니다. 자, 651번. 다음 중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로 만든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갈 때 연결해서 끌고 가죠. 이렇게 끌고 가는 요 장치. 요걸 뭐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커플러예요. 커플러. 요건 이제 용어니까 외워놓으셔야겠죠. 커플러라고 부르고요. 킹핀은 뭐냐면 이쪽에 커플러를 연결할 때 킹핀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플러가 일로 탁 들어갈게. V자 전원으로 찰칵 들어가게끔 하는. 요렇게 딱 들어가죠. 이렇게 착 들어가요. 킹핀이 꽂아져요. 그 꽂아지는 부분이 킹핀이고. 그다음에 아웃트리거가 뭐냐면 요거예요. 아웃트리거. 많이 보셨을 텐데 공사 같은 거 하고 사다리차 같은 거에서 특히 쭉 펼쳐져서 바닥에 딱 고정시키는 요거. 우리 저기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보면 시즈탱크 있죠? 탱크가 쫙 나와서 시즈 모드를 쫙 하면 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바닥에 탁 심죠. 이거예요. 시즈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트리거. 스타크래프트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외우시면 됩니다. 아웃트리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거 안 접고 그냥 주행하다가 뭐 차 사고 나고 별 사고가 다 있죠. 네. 붐은 뭐냐면 요 연결되는 요 부위 여기를 붐이라고 해요. 네. 자, 따라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는 커플러가 되겠습니다. 요 용어니까 잘 외워놓으십시오. 652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결 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의 길이에 기준은 했습니다. 연결 자동차 길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는 거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길이가 최소 13m인데 연결 자동차 아까 커플러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 자동차는 최대 16.7m까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3 아니면 16.7인데 다 답이 없죠. 네, 16.7m. 우리나라 기준에 가장 긴 게 16.7m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죠. 653번.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두 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는 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것도 있죠. 돌덩이 막 이런 거. 예. 초대형 중량물이라고 하는데 요거. 요걸 나르기 위해서 요렇게 바퀴들이 요 차랑 요 차가 지금 달라 보이죠? 바퀴 모양도 다르고 그죠? 이거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연결을 해서 싣고 또 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요 장치 요 피견인 자동차 뭐라고 부릅니까 하는 거예요. 얘 이름이 모듈 트레일러예요. 이름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트레일러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세미 트레일러 있고 풀 트레일러 있고 세미 트레일러가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했죠. 저상 트레일러는 바퀴보다 바닥이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저상 트레일러고, 센터 차종 차축이 가운데 있는 거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모듈 트레일러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654번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부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는 했습니다.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에 여기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부담시켜요. 여기 요만큼의 중량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견인차에 부담시키는 이런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 뭐라고 했습니까? 세미 트레일러라고 했죠. 예, 전체가 다 스스로 알아서 가면 풀 트레일러고 의존해서 가면 세미 트레일러예요. 옵티머스 프라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655번 트레일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을 했습니다. 차체가 무거워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길죠. 차체가 무거우면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급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죠. 왜냐하면 차량이 그만큼 길어가지고 전도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잭나이핑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3번이요. 운전석이 높아서 앞 차량이 실제보다 가까워 보인다. 앞차 뒤가 이렇게 있으면요. 트럭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운전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짧아 보이는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꽤 길어 보여요. 간격이 꽤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바짝 붙이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보다 훨씬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게 되겠고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내륜차는 크게 간격 없다. 내륜차 훨씬 커지죠. 일반 승용차는 이렇게 싹 도는데 한 90cm 정도 도는데 트레일러는 최대한 돌면 1.4m, 140cm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훨씬 크죠 이게. 관계가 당연히 있죠.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급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2번이 되겠습니다.